지난 6일 시흥 캠퍼스 강행 중단과 학생들에게 내려진 중징계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는 개강 집회가 본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집회 이틀 전인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개강을 맞아 집회를 진행한 학생 측은 법원의 결정을 자축하는 한편 시흥 캠퍼스 강행 중단과 징계 철회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발언을 통해 시흥 캠퍼스 강행 중단과 관련한 학내 의견 수렴과 내년에 치러질 총장 선거에서 총장 직선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누가 뽑아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뽑아야겠죠. 저희가 직접 뽑는 게 바로 총장 직선제입니다. 이에 더해 학생 측은 시흥캠 추진위 구성과 12인 부당징계가 쓰인 판을 부수는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 시흥 캠퍼스 강행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는 학생 측의 결의가 확인됐습니다. 시흥 캠퍼스 조성을 다룬 본부 측과 학생 측의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SUB 뉴스 안지혜입니다.